야, 이 무당년아, 네가 이년아, 어? 신을 모셨으면 무당민이냐 잘하지. 왜 남의 어? 가정사에 파탄을 놓느냐 이년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났으니까 났다 그러지. 안 났는데 났다 그래? 야, 이 나쁜 년아. 그리고 정확히 닷새 만에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잡아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왜 했냐고요? 아, 그냥 이렇게 갈 걸 그랬나요? 올해 신축년이라 기 받으시라고. 자, 오늘은요, 저 천왕할매가 정말 진짜 애동인 시절에 있었던 너무 고지식해서 생긴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신당을 모신 지 한 1년이 조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잊을 수가 없는 건 그분이 저희 집 지금 신도분이세요. 아직까지도. 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신을 막 받았기 때문에, 아, 그냥 막 나는 무당이야. 아, 나는 이렇게 신령님 모셨어. 막 어깨가 막 나도 모르게 막 올라가고, 막 뭔지 모르는 자신감에 막 뿌듯해할 때였거든요. 천방지축이었던 거죠. 그때 오신 손님인데요, 사자몰이라 그러죠. 옛날 미스코리아들 하던 그 굵은 웨이브 파마를 하신 분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험하게 앉아서 잘 좀 봐주세요. 근데 제가 보자마자 아줌마 남편 바람났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죠, 바람난 거 맞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 실수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잘 맞췄구나 라는 생각에 났습니다. 바람 자주 힘들 거예요. 포기하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한참 울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 부적을 쓰면 되냐, 구슬해야 되냐 막 물으신 후에 그런 거 필요 없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상담을 종료하고 가셨거든요. 근데요, 그날 저녁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신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녁을 막 온 동네가 시끄럽고 대문을 누가 탕탕탕탕 두드리고, 이 무당년 나와라, 이 무당년 안 나오냐 인연 문 부셔버린다 막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떡해요.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웬 건장한 남자분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열자마자 그러면서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무당년아, 네가 이년아, 어? 신을 모셨으면 무당민이냐 잘하지. 왜 남의 가정사에 파탄을 놓느냐 이년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뒤에 그 낮에 오셨던 그 굵은 웨이브 머리의 여자가 다소곳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저 양반이 당신 바람났다 그랬어.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이 남편분이요 막 서슬이 퍼려갖고요, 네가 봤냐, 나 바람피는 거 봤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나와서 보고 기웃거리고 아유, 말을 또 그렇게 했나 보네, 뭐 말들이 많은 거죠. 저는 그 순간요 너무 창피했고요, 난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이지? 라고 눈을 껌뻑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막 서슬이 퍼려서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온 동네가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시면서. 근데 제가 누굽니까? 신령님을 모신 제자입니다. 그때 우리 동자가 확 뛰어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바람 났으니까 났다 그러지! 안 났는데 났다 그래? 야, 이 나쁜 년아! 너 바람 필 사람 없어서 네 마누라 친구랑 바람 피냐, 이 나쁜 년아! 이런 거예요. 낮에 오셨던 상담자,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요, 친구? 찝히는 게 있었던 거죠. 수상한 게 있었고요. 그래서요, 이 남편과 제가 입장이 역전이 돼버립니다. 저는 기세가 더 그 마당에서 살았고요. 이 남편분은요, 입을 다문 채로요, 아, 가. 아이, 미신이야. 이러면서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조심해! 이틀 안에 걸릴 거야! 안 걸리면 내 손에 짱 뒤질 거야!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정확히 닷새 만에 이 웨이브 머리 분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잡아댑니다. 친구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직감이 가는 분이 있었나 봐요. 잠도 안 자고요, 그 땡땡이 스카프를 두르고요, 잠복해 하셨대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 걸 팍 잡은 거죠. 이랬던 일이 있고요. 하나는 모쏠이에요. 정말
외모도 그냥 나쁘지 않은데 이 여자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단한 번도 소개팅도 해본 적이 없고 애인을 사귀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또 나온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8월에 결혼해. 그리고 갔어요. 기분 좋게. 그리고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정말로요. 하루도 안 빼놓고요. 전화가 오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선생님, 전데요. 네. 나중에는요. 왜요? 날마다 오니까 전화가. 8월까지. 그러다가요. 어느덧 8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저는 점사 날려놨고, 그분은 8월 마지막 주인데 아무 기미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을 안 되는 거죠, 선생님?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는 뭐지? 틀렸나? 아, 그럼 어떡하지? 아닌데, 분명히 한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도 겉으로는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전화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하고 끊었어요. 근데요, 이분이요. 그주 토요일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고 그분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고 아들도 낳았어요. 제가 살면서 또이 신의 길을 가면서 겪었던 황당한 실수들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은 이만큼만 맛보기를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뵐게요.